와, 봐라 이거지야. 이게 바로 미국 증시야. 아따마. 안녕하세요, 물리답이다. 자,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8% 넘게 급등해줬어요. 자, 고점 대비 60% 정도 빠져있고요. 예, 오늘 8% 올랐다 해가지고 한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다. 왜? 세력회원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웃음 짓고 한호성 지잖아요. 그럼 바로 폭락해버립니다. 이때까지 안 올랐던 이유는 제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.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사라.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크게 갈 거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세력인들이 제 방송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호성을 지르지 않고 곡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. 자, 오늘 8% 올랐지만 지금은 아직도 마이너스 38%입니다. 코니 불할 거 진짜 한 안기쁘다. 세력인들 좀 살려주이소. 아직까지 마이너스 38%입니다. 이 정도는 아닙니다. 됩니다. 언제 올라갈 겁니까? 고작 8% 올라가지고 뻔할 것 진짜 고리 뻔할 것 처음에도 하고 그 SQQ 인버스나 살걸. 이 돈은 인버스나 살걸. 자, 코인베이스 그래프를 한번 봐야죠. 그래프를 보면 자, 여기 강력한 이 저항선이 있었는데 일단 이 저항선을 조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10달러 정도의 자 1차 고비인데요. 매물대가 좀 많아 보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졸라게 안 갈 거예요. 또 맞고 쳐내러 갈 거예요. 코니. 자, 여러분들 8% 급등했지만 코니를 매수하면 차대입니다. 진짜 세력 행진들이 가만 안 둡니다. 개미 투자자들이 이 코니 매수하잖아요.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코인베이스가 졸라 올라갈 거라 생각하잖아요. 여기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자 말자 코닝이 또 한 번 이 폭락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매수하지 마. 매도를 때려야 합니다.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때려줘야지 그나마 코닝이 올라가는 거예요. 자, 소액이라도 한 주라도 우리가 재물 매매법이라 했고 옛날에 니니 게임 해보셨어요? 니니 게임 하면 금을 띄우기 위해서 막 재물 같은 거 주잖아요. 6단계부터 뭐 잘 안 오르거든요. 그래서 뭐 금이 망가질 수도 있고 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물이라는 거 줍니다. 필요 없는 재물 같은 거를 주고 그 다음에 금을 띄우는 이런 전략인데요. 이거 똑같습니다. 아직도 이 한두 주 정도 이 매도를 때려가지고 재물을 줘야 돼요. 재물을 줘야지 그래서야 코닉이 올라가는 겁니다.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럼 네가 한 주, 두 주 빼도 때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저는 안 됩니다. 왜냐면 제가 매도 때리잖아요.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. 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. 저는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. 아니, 코인이 많아서 48%고요. 여러분들 한 주, 두 주 매도 때려야지 그걸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. 자, 계좌가 1억에서 1억 찍고 지금 졸라게 나스닥 폭락해가지고 7,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뭐 3천만 정도 날라갔는데 1억 찍고 제가 졸라게 한호성 질렀어요. 이제는 더 올라갈 거다 막 그 2억까지 금방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세력들이 바로 폭락을 시킨 겁니다. 자, 그래서 절대 한호성 뭔가 계좌 인증을 쉽게 하면 안 되고 이 세력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곡소리를 내줘야 합니다. 자, 이제 올라갈 거라고 슬랩을 안 치겠습니다. 이 슬랩을 칠게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가더라고요. 여러분도 슬랩을 치지 마십시오. 슬랩을 치지 말라고 새끼야. 슬랩을 치는 놈들 당장 잡아.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 오늘도 또 올라줬죠. 자, 나스닥이 종부점이 4%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 4%나 남았고 마이너스 12%에서 제가 주매를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. 나스닥이 정말 10%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고 이 고점 대비 15% 정도 빠지면 이거야말로 뭐 조로의 찬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폭발적으로 V자 반등을 이루어주고 있고요. 올라가고 있고요.
분명히 신고가를 뚫어버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신고가를 뚫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?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한다. 한 주, 두 주 이런 식으로 매도를 때려가지고 재물매매법이라 해가지고 재물 줘야지 나스닥이 올라간다. 자, 여러분들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 주, 두 주라도 지금 당장 매도를 때리십시오. 소액이라도 매도를 때려줘야지 이 세력 행위들이 그거를 보고 더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. 한 분의 희생, 이게 중요합니다. 저보고 희생하라고 이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저는 항상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 곡소리와 한옥성을 지르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걸로 안 된다 진짜. 자, 나스닥이 존나 올랐는데 1억에 찍었는데 있지 7200만원. 아니 도대체 나스닥이 존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계좌가 회복을 안 되냐 생각하면 이 코인 때문에 아직 계좌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럼 제가 밀고 있는 FN 지원은 77%가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이거 140%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뭐 여기서 매도를 좀 익지를 좀 해줘야 하는데 이 RSI가 80 정도 보나면 이 매도를 좀 분해 익지를 좀 해줘야 하는데 요때 더 욕심을 해가지고 졸라 올라갈 거다. 저 오히려 존버해라. 그거 듣고 바로 세력행위들이 뭐 폭락시켰어요. 내 방송 보는지 안 보는지 그때부터 존나 폭락됐다. 자, 요게 때 뭐 매도 타이밍 시그널이 왔습니다. 제가 뭐 설정해가지고 매도 타이밍 시그널 왔는데 요게 분해 익지 해줬는데 요 분해 익지 못해가지고 계좌가 140% 수익 중이었는데 요때 완전 뭐 최저점일때 뭐 수익률 뭐 10%밖에 남지 않았죠. 기분이 아주 똑같았는데 요때부터 내가 뭐 씨발 살려주라고 막 살려주라고 실행인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시 곡수를 내니까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고, 자, FNG는 제 생각에는 뭐 더 갈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더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 해줘야 돼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존버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 생각하지 마시고, 자, 분명히 큰 돈을 벌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주라도 매도를 해줘야 한다. 그래야지 더 크게 갈 수 있다. 이 RSI가 80까지 도달할 수 있다. 한 주라도 매도를 때려야 한다. 나 남아 3일 물린다. 니 먼저 매도 때려라.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을 한번 보여주세요.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. 저도 이제 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SOSL이 뭐 4% 정도 급등하고 있죠. 뭐 SOSL 고점 대비 40% 정도 빠졌어요. 제가 뭐 60% 70% 정도 빠지면 분명히 이거는 반등이 할 수가 있다. 아무리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해도 진짜 60% 70% 빠진 거는 말이 안 된다. 이 가격에 빠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, 결과적으로 SOS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요때 상당히 많은 곡소리가 많았죠. 이럴 때 상당히 매도할 거라고 던질 거라고 요때 뭐 사면 죽는다 이제는 더 하락할 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. 이 목소리를 듣고 세령님들이 급등을 시킨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매도를 때릴 거라고 말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때려줬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급등을 시킬 거예요. 자, SOS에 좀 더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, 두 주라도 매도를 때려야 한다. 그래야지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SOSL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때리지 않습니다. 자, 영국장이 있는 기자입니다.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뭐 48% 처음 하고 있죠. 뭐 1900만원 투자했는데 10으로 할 거 970만원밖에 남지 않았고요.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안 좋고 코니 3배짜리 이거 뭐 코니 2배짜리 있잖아요. 제 마이너스 뭐 38불 맞은 거 요것도 3배짜리 제가 샀거든요. 코인베이스 3배짜리 비트코인 방망기로 인해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제가 졸라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 놓고부터 10불 할 거 존나 폭락을 했어요. 이제는 뭐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. 졸라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6% 올라간 거 택도 없다. 남들은 10불 할 거 돈 버는데 내 혼자 돈 못 번다. 세리게임도 좀 살려주소. 저 매그리 세븐은 지금 수익 중인데 이거 애플, 아마존, 테슬라, 레버스, 엔비디아 5배짜리입니다. 판고 3배짜리면 매그리 세븐은 5배짜리인데 요거는 뭐 변동성 장난 아닙니다. 뭐 10달러에서 뭐 50달러 갔다가 50달러에서 8달러 갔다가 막 이랍니다. 요걸 제가 또 소액으로 투자했거든요.
자, 이것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한 주, 두 주라는 있는 게 사팔사팔을 하셔야 돼요. 사팔사팔 해줘야지 올라갑니다. 자,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희생이 필요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삼솔라 이거는 10월 종목이죠. 이거는 계속 곡소리 낼 겁니다. 이거는 뭐 테슬라가 워낙 지금 주가가 개판이기 때문에 개잡주기 때문에 자, 삼솔라 또 마이너스 50몇 프로고요. 자, 여러분들이 희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4,500만원 찍고 뭐 7,2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나스닥이 V자 반등 해가지고 1억 500 솔직하게 한 1억 뭐 3,000만원까지 올라갔어야 했는데 기분을 좀 뭐 코니를 매수하는 바람에 코니가 안 올라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뭐 1억 500밖에 되지 않았다. 올해 목표 2억을 잡고 있는데 2억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한호승을 지르지 않고 저 곡소리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10억 계좌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인드로 버티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